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리TV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음식은요, 사탕수수입니다. 보리사탕수수입니다. 껍질 안 벗긴 게 이런 모양이고요, 껍질 벗기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사탕수수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ASMR 시작합니다. 흘렀어요. 이거 달긴 단데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야 되나봐요. 나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맛은 식혜 맛이에요. 미락 식혜. 근데 식감은 나무 이쑤시개로 하는 그런 느낌, 그거 씹는 느낌. 입에서 나무가 너무 맴돌아요. 큰일 났다. 있는 게 더 일이에요. 이거 하나 껍질 까는데 진짜 10분에서 2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야만의 몽땡이. 이번 거 진짜 달아요, 이거. 근데 이게 맛있게 달아요. 잘못 씹으면 이빨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버리는 이유가 못 씹어요. 안 씹혀. 집으로 꼭 드세요.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반 먹어봤고요. 아, 진짜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이거. 관광지 놀러 가면 보이면 집으로 드세요, 꼭. 오늘 이렇게 사탕수수 먹어봤고요. 자, 그러면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윷놀이 친구들 구독, 좋아요, 처음 오신 친구들도 부탁드릴게요. 안녕.